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빌드 플레이트 위에서 왼쪽에 있는 기능과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복제와 합치기 그룹화 등등에 대한 이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슬라이서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각 항목들 설정값들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델링을 불러오셨다고 한다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상단에 이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간단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뭔가 슬라이싱을 G코드로 잘 만드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항목, 추가적인 항목을 설정을 해 주셔야지 출력물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 주십시오. 네, 이 사용자 정의의 이 화면은요, 이렇게 밑에를 잡고 하면 이렇게 늘려놨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너무 늘려놓게 되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가리게 되어서요, 저는 한 이 정도 놓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시게 되면요, 프로파일을 자신에 맞는 프로파일 한 가지 정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생성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익스트라 파인부터 해서 익스트라 콜스까지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거, 저는 드래프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드래프트를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값 중에서 2.21이라고 해볼까요? 특 높이를 하나를 아무 숫자로든지 변경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변경 전에는 없던 여기에 현재 설정으로 프로파일 생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이 안 되는데 요 선택할 수 있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하게 되면요, 환경 설정에서 프로파일이 새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 프로파일에 대한 이름을 제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보기 쉬운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터명, 이 프린터가 세 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린터명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그런 출력물을 출력할 때 썼던 프로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도 자주 쓸 것 같다 하면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에펠타워, 에펠탑 같은 경우는 설정값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두기도 하고, 플렉서블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뭐 압출량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방식으로 쓰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AM8 베이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각각 그때그때마다 모든 항목을 수정해 가면서 했는데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모델링마다 변경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이번에 큐라니까요, 큐라 강좌에서 큐라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밑에 바로 큐라라고 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되셨을 겁니다. 이 추가가 된 다음에요, 여기 측 높이가 아까 2.21로 바꿨었잖아요. 다시 0.2로 원복을 한 다음에 보면 현재 설정으로 프로파일 업데이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덮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품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제가 나와 있는 이 항목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 이유는요,
품질에 있는 이 항목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기존에는 없던 톱니바퀴 모양, 이렇게 환경 설정 아이콘인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막 엄청 질렸거든요. 뭐 이렇게 항목이 많을까? 아마 처음 큐라를 사용하시는 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정할 게 너무 많다는 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각 항목당 뭐 3개 정도, 뭐 많게는 한 5개 정도 내에서 각 항목당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출력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커스텀 셀렉션이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바꿔서 설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걸 열시고 나면요, 일단 베이직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품질에서는 요만큼 가장 짧죠. 짧아서 별로 할 게 없긴 한데 여기서 층 높이, 첫 번째 레이어 높이, 선의 두께 요것만 한번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체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서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앞으로도 여기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없다 하면 이쪽으로 가셔서 그 항목을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세 개를 선택을 하시고 나면요, 여기 층 높이, 첫 번째 레이어 높이, 선의 두께 이렇게 나오고요. 디폴트 값은 저와 아마 같을 겁니다. 0.2, 0.3, 0.4. 이 값을 선택하고 밑에 보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무조건 자동 슬라이싱이 되도록 해놨는데 여러분이 자동 슬라이싱 하는 게 싫다 이러시면 큐라 구성, 큐라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자동으로 슬라이싱 체크를 이렇게 해제를 해 두시면 이제 자동 슬라이싱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제가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하는 걸 같이 따라 하셨다면 이런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 슬라이싱을 환경 설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도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품질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요, 이 미리 보기를 눌러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0.2로 해놓은 상태의 타노스를 보겠습니다. 잘 나왔죠? 그런데 모델링에서는 없던 이렇게 줄이 가져 있습니다. 이거는 FDM 방식의 프린터에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각 층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 층과 층 사이의 간격 있죠. 이렇게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의 두께가 바로 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층 높이는 프린터 출력물의 품질, 겉으로 봤을 때 매끈하냐 아니면 거칠거칠하냐 이 차이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층 높이를 좀 극단적으로 한번 제가 4를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창이 주황색으로 바뀌는데요,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슬라이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큐라에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값 조금 좀 너무 작거나 너무 큰데? 라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주황색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이 아주 터무니없이 크거나 슬라이싱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값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 여기 항목에 있는 요 사각형 상자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예 슬라이싱이 안 되는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일단 0.4로 했는데요, 아까 전에 했던 0.2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보기 쉬운 게 타노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타노스의 얼굴, 이목구비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긴 합니다만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0.1로 바뀌겠습니다. 네, 이제 0.1로
바꾸고 나서 슬라이싱이 완료가 되는데요. 아까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디테일하게 바뀌었죠. 타노스 얼굴에 있는 이런 상처 주름까지도 다 보이는 것이 아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와 같이 출력물이 표면에 이런 거칠거칠 층이 날 수밖에 없지만 이 층이 거의 보이지 않게 하느냐 아니면 층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보게 만드느냐 그게 층 높이의 항목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층 높이가 너무 얇게 되면요 출력시간 밑에 있는 출력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0.4보다 0.1은 4분의 1 정도 두께가 얇기 때문에 시간은 못해도 4배는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여러분들의 출력물 결과치가 어느 정도 퀄리티면 되는가에 대해서 감을 갖고 계시다가 그에 맞춰서 적절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0.2 추천드립니다. 0.2 정도만 되더라도 출력했을 때의 퀄리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얇으면 얇을수록 더 좋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피규어나 또 출력물에서는 0.1을 기본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 높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높이는요, 말 그대로 첫 레이어의 높이를 뜻합니다. 이게 첫 레이어고요. 이게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보시기에도 이게 달라 보이죠? 그게 여기는 0.3으로 한 거고 바로 위에는 0.2 그리고 그 위에는 계속해서 0.2만큼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닥의 안착을 조금 두껍게 해주면 안착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첫 레이어 높이가 디폴트 값은 조금 두껍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요 값이 0.3이다 하면요 문제가 높이가 20mm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면 이렇게 하면 빗나가게 됩니다. 0.1만큼의 값이 뭐 큐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20.1mm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벨링을 할 때 이 간격을 띄우는 만큼 또 추가적으로 높이가 좀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냥 이거는 0.2로 이렇게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의 두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의 두께는요 그야말로 노즐에서 나오는 그 옆으로 짜지는 선의 폭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선의 두께입니다. 인필도 여기에 폭 요게 선의 두께입니다. 이 선의 두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건요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셔도 좋지만 요거보다 약간은 넓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료 슬라이서 중에서 심플리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이 노즐 사이즈의 120% 즉 0.4 노즐이라면 0.48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값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두껍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 값을 좀 더 늘리셔서 똑같은 시간을 썼더라도 더 튼튼하게 만들 때 요 값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 값이 바뀌게 되면 출력 온도도 또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두껍게 할수록 노즐에서 잘 빠져나와야 되니까 온도는 약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0.48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수정하시고 나면 다시 여기다가 프로파일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 값을 변경을 하다 보면요 FX라고 하는 마크가 뜹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다른 데도 없는데 이 값이 나온 거는요 이 큐라 자체에서 노즐 사이즈나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산된 값과는 차이가 난다 라고 해서 얘가 계산된 값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할 때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의 화살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전 값으로 돌아갈 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0.48을 그대로 해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큐라의 사용자 설정, 출력 설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들인데요. 그 중에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외곽, 내부침 하나씩 알아볼 때 제가 그동안에 하면서 겪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큐라 4에 대한 강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